안녕하세요. 아이캔 클레이 아트 강사 홍경입니다. 클레이 아트 1급 강의는 크게 5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강의가 진행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첫째, 나만의 주방 꾸미기. 먼저 1주차에서는 주방 벽면에 걸어두기 좋은 요리사 공간 액자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 작품에서는 펴기 기법을 배우실 수 있답니다. 다음 2주차에서는 늘리기 기법을 활용한 김밥과 비빔밥, 그리고 꽃 만들기의 기본을 배울 수 있는 다육이 미니 화분을 만들어 볼 거예요. 둘째, 아이방 예쁜 소품 만들기. 3주차에서는 햄스터 손잡이 도전과 기린 아크릴 자를 만들어 볼 건데요. 여기서는 서로 다른 색상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그라데이션 기법을 익힐 수 있어요. 다음 4주차에서는 빨간 모자 연필꽂이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5주차에서는 바다 풍경 탁상시계를 만들어 볼 건데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바닷속 친구들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셋째, 의미 있는 선물 소품 만들기. 6주차에서는 커다란 해바라기가 있는 보석함, 7주차에서는 카네이션 바구니와 장미 컵케이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아이들 수업에서의 쉬운 꽃부터 성인 대상의 수업에서의 고난이도 꽃 만드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다음으로 8주차에서는 결혼 선물로 좋은 신랑 신부 메모판을 만들 거예요. 신부의 웨딩드레스를 주름 기법으로 만들 건데요. 다른 옷 만들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넷째, 이야기가 있는 작품 만들기. 9주차에서는 크리스마스 오르골을 만들어 볼게요. 생크림 클레이로 반지를 꾸미고 가위로 트리 모양을 내는 등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은 작품이 될 거예요. 다음 10주차에서는 미니버스 카페를 만들 건데요. 재활용품을 클레이 아트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11주차에서는 도깨비가 있는 마을 액자를 만들어 볼 거예요. 1급에서 배웠던 모든 기법들을 복습하면서 전래동화 속의 캐릭터들을 멋진 액자 속에 꾸며 보겠습니다. 다섯째, 클레이 아트 진로 탐색. 마지막 12주차에서는 여러분이 클레이 아트 지도사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진로들과 각종 서류 준비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클레이 아트 1급 지도사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클레이 아트 지도사로서 활동하기 위한 필수적인 내용들을 담아놓았으니 수강 후 자격증 취득에도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